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게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집중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고속도로 운전한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딴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나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운전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들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중요하죠.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도 대부분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의 삶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더 놀라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일상의 삶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더 놀라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회 규모나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건 역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교회가 그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건 역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의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도 작아 보이고 환경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 그 길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 존 가스트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내벽과 예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2m입니다. 여러분, 외벽의 두께가 2m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 키를 아십니까? 제가 178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두꺼운 거죠. 더 두꺼운 넓이죠. 내벽은 4m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각각 10m의 높이로 이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m와 4m의 두께로 10m씩 되어 있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니까,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어요. 누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뭘까요? 내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모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성들, 이것도 역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요. 내 가정에도 있어요.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죠? 내 인생이 여리고성이에요. 내가 그걸 끊어버려야지. 내가 끊어야지. 그래, 내가 그걸 끊어야 살아, 내가. 그래서 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끊어지지 않는 내 안에는 그 죄성들,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뺑뺑이를 돌린 이유.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와서 그 성을 바라보니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여러분 눈 감고 돌았습니까? 아니죠. 성을 두드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들여다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아,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거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울려나오기를 나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바퀴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하여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 그 성을 돌게 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 돌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성을 돌게 할 때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 성을 돌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돌게 했어요. 이 행군 대형이 참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는 누가 섰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섰어요. 그 다음에는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 다음에는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이 뒤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 행군 대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행군 대열에 가장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행군 대형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앞서가는 무장한 군인들도 아니고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행군 대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무장한 군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도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행군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법궤, 언약궤가 항상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 항상 맨 앞에 있든지 항상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에 있었을까요? 모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천 규빗이나 떨어진 앞선 거리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2천 규빗이라는 거리를 둔지 아세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 규빗이라는 거리를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나그네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침묵을 명하셨어요.
1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거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뜬 마음으로 왁작지근하게 떠들거나 잡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은요 너무 잘할 거예요. 얘들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도 잘아 조용히 안 합니다. 그 15명,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여러분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근 200만에 가까운 100만이 넘는 그 200만에 가까운 그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왁작지근하게 잡담하고 떠들고 막 농담하고 예, 노래 부르며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으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침묵을 명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돼서 부정적 믿음의 체계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불평과 원망의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홍해가 갈라지면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목이 마르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고기만 준다고 원망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불평과 원망의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야 불평하지 마, 침묵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불평했죠. 아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을 거예요. 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김 집사, 박 집사, 봐라.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행진하고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아? 만져봐, 지금. 이 무너질 것 같냐고. 아니, 우리가 돈다고 무너져? 내가 돌겠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그 회중들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 이상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꺼내는 사람이 왕따를 당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맞장구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정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이 전쟁은 내가 했다. 내가 싸워 승리했다. 너희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시선을 두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주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열어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까? 주님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적군의 숫자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림까지 보여주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햇볕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땅이 다 갈라졌잖아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구름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갈라진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벽을 향하여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자녀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게 되면 자녀에게 너무 집착돼 있어요. 사탄은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게 해요. 내게 없는 것만을 보게 해요. 언제나 나의 추함과 어리석음만을 보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참소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친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앞에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죠? 관상학적으로 딱 앉아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았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집중력 하게 되면 막연히 정신집중 정신통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가져라 집중해라 이 말은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무릎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인 기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